1회차 공격 끝났고요. 물 쏘는 양은 KT유즈 워터페스티벌이랑 거의 비슷하게 캐논 자체는 적은데 포거리가 계속 소방원수를 많이 쏴가지고 많이 젖는 것 같은데 팬들이 KT유즈만큼 못 따라가요. 물총도 멋대로 쏘고 응원단한테도 물총 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. 뭔가 워터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아직 준비할 기회 팬들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워터페스티벌에서 맥주 꼭 드시고 들어오세요. 지금 맥주 반 물 반 됐거든요. 맛이 맹맹하죠. 맞다 보니까 5회 초 NC 공격이고요. 야현종 선수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고 지금 5회 초 공격 끝나고 5회 말 공격 끝나면 그라운드 정비 시간에 또 이 워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니까요. 물을 또 얼마나 뿌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경기 자체에도 재밌고 물놀이도 재밌어요. 네, 지금 이명기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기아 팬분들이 다 박수를 쳐줬거든요. 보기 좋아요. 명기 선수 응원가 그대로 쓰는 것도 좋고 이명기 선수 챔피언으로 잘하는 것도 좋고 예. 이거 무슨 일이죠? 2시간 딱 2시간 걸렸어요. 정확히 2시간. 프리드릭도 못한 건 아닌데 야연 중에 너무 잘했고 최영우 선수의 홈런 한 방이 결국 연장을 지었어요. 너무 응원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저도 좀 참을 좀 막고 싶은데 많이 시험을 보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쉬운 아동 팬 여러분들께서 아 좋아 좋아 좋아
참여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다들 물 많이 마셨나요? 네. 시원하세요? 네. 네, 좋습니다. 우리 핫서머 페스티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네, 참여로 이렇게 시원하게 또 승리를 어제 오늘 거뒀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멋진 공연 보여준 타이거즈 치어리더 그리고 응원단 스태프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경유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. 네, 챔피언스 필드 워터 페스티벌 잘 진행됐고요. 경기 2시간 만에 끝났고 정말 빨리 끝나서 되게 시원섭섭한데 기아 타이거즈 워터 페스티벌 잘 즐겼고요. 뭔가 물을 굉장히 많이 썼고 경기도 재밌어가지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KT 위즈파크 롯데자이언츠 사진야구장 챔피언스 필드까지 워터 페스티벌 콘텐츠 잘 찍었고요. 엘리트 채널은 다른 곳들, 다른 장소들도 잘 다닐 테니까 꼭 많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